듣고 왔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? 권영진 시장은 오늘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한국 나이로 67번째 생신일입니다. 저희 미디어츠가 지난 1월 15일에 광고 시안을 다 만들어서 2월 1일 박 대통령의 생일을 그래도 국민들이 잊지 않게 광고 시안을 만들어서 대구시청 철도공사 광고 대행사에게 넘겼습니다. 그리고 그 대행사는 당연히 광고 시안 받자마자 철도공사 시민위에 넘겼습니다. 그래서 저희 미디어츠가 매일 체크를 하는데 무려 열흘 동안 대구철도공사는 시민위를 하지 않고 버티고 시간만 끌었습니다. 도저히 대행사가 이거는 시민위를 해서 안 하면 안 한다 그러던지 하면 한다 그러던지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배째로 드러누워 있으니까 철도공사 시민위 대행사가 스스로 압력에 못 이겨 광고를 포기했습니다. 이건 저희가 대행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로 기록 다 나와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여기 대구시 민원실에다가 시민위하지 않고 직무유기 보호하고 있는 철도공사 시민팀 즉각 지휘 감독해라 그 민원을 넣었더니 이틀 전에 답변이 오길래 대행사가 광고 심의 요청을 하지 않아서 심의를 하지 못했다. 이제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. 철도공사도 거짓말을 하고 그 철도공사의 거짓말을 그대로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 대구시청에서 또다시 거짓말로 저희 민원에게 통보를 했던 겁니다. 미디어워치가 광고 시안을 안 넘겼겠습니까? 광고를 걸면 수수료를 받아서 먹고 사는 대행사가 철도공사에 광고를 안 넘겼겠습니까? 이걸 우리가 개돼지로 보고 민원인은 오영국 선생 여기 대구 시민입니다. 대구시 선거의 유권자예요. 그리고 광고 요청자는 미디어워치 언론의 거짓 조작을 잡아내는 전문 언론사한테 대행사가 광고를 안 넘겨서 시민을 못했다? 이거 도대체 박 대통령을 사기탄핵시킨 그 세력 수준의 국민과 거짓을 잡는 언론사를 개 돼지 취급하고 그걸 우리 보고 믿으라고 우리가 믿을 거라고 믿고 넘겨준 거 아니죠, 공은? 우리가 안 믿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거짓말로 버텨보겠다. 도대체 이 권영진 시장은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상습적으로 반복합니다. 손석희의 저주 광고 그때는 어땠어요? 대행사가 그냥 내렸다. 철도공사도 관여 안 했고 대구시청도 관여 안 했는데 멀쩡히 시민을 통과한 광고를 한 시간 만에 내렸는데 그걸 그냥 대행사가 내려버렸다. 그 대행사도 광고를 게재해야 수수료 먹고 사는데 대행사가 광고 왜 내립니까? 이미 시민까지 통과했는데 이렇게 국민과 대구 시민을 마음껏 개에 돼지 취급하고 거짓말로 버티는 권영진 이거 대구 시민들이 이런 자를 수장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? 없습니다. 저희 외가가 대구 집안이어서 어렸을 때 저는 외가에서 방학 때마다 글 공부하면서 컸는데 대구의 자랑은 대구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입니다. 전국 꼴찌예요. 대구 GRDP가 그래도 대구 사람들 시인이 정직 을리 이거 지킨다는 자존심으로 살고 있는데 이거 그냥 시장이라는 자가 마구잡이로 거짓말로 시민을 속이는데 이거 대구 시민들 이제 무슨 프라이드 갖고 나 대구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. 시장 한 명 때문에 대구 시민 전체가 욕을 처먹게 생긴 겁니다.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는 대체 무슨 이유로
무슨 이유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안 싫어주는 거예요? 권영동 개인 돈으로 쓰려는 것도 아니고, 대구시 세금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, 미디어워치 독자들과 미디어워치가 돈 떼서 우리 미디어워치 박근혜 정권 때 얻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정부 갖고 하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. 그럼 미디어워치 독자들은 박 대통령한테 얻은 게 뭐가 있겠어요? 권영진은 지금 박 대통령 사진과 이름 팔아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자기 돈으로 광고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남의 돈으로 하겠다는데 이거 왜 받는 거예요? 왜 받는 거예요? 지금 대구시 여기 공무원들 오늘 여기서 당신들 돈 걷어가지고 박 대통령 생일잔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대구시에서 맞습니다. 어제 서울에서 미디어치 독자들이 돈 내서 생일잔치 하고 오늘 대구에서 오영국 선생과 대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 내서 생일잔치 하고 대구시 권영진을 떠나가지고 여기 시청 공무원들 뭐하고 있는 겁니까? 대구시가 박 대통령 생일잔치하면 누가 잡아가요? 누가 욕합니까?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태를 권영진 시장이 탄핵 세력이니까 탄핵 세력에 가담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? 어떻게 지금도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지난 4년 전 선거 때 권영진 이준석 잡으면 아무도 안 찍으니까 포스터와 현수막을 전부 다 박 대통령 사진으로 도배하고 권영진 나를 찍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박 대통령을 지켜주세요 이걸로 선거운동한 거 아니에요? 그 기사하고 사진 다 남아있는데 그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바람하고 탄핵까지 좋다 이겁니다. 탄핵까지 생일 광고를 왜 길지 못하게 방해하고 도대체 정치를 이렇게 해서 뭘 더 해먹겠다는 건가? 뭘 대구시장 한 번 더 해먹으려고 박 대통령 집 밟으면 그렇게 해서 시장 한 번 더 해서 월급 좀 더 받으면 그 권영진 당신도 아들 떠 있을 거 아닙니까? 자식들 다 그렇게 가르칩니까? 권영진 시장은 자식들에게 힘 있을 때는 들러붙고 힘없을 때는 밟아라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까?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. 부끄러운 줄을. 권영진이 지금 개인이면 또 몰라요. 대구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구가 진짜 호남 욕하고 지금 호남 욕하는 그 차별적 의식보다도 더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구시장이. 자, 이 지금 여기 지금 뭐 경찰 유도관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이 선거 이끌려면 그냥 바로 이 선거법 걸려가지고 하고 싶은데 이런 자를 대구시에서 그냥 걸릴 것 같아. 이거. 하여튼 대구 시민들이 깨쳐야 됩니다. 대구 시민들이 대구에 그래도 원칙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시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다들 미디어치도 좀 보고 우리 여기 집회하는 것도 보고 우리가 뭐 할 일 없어서 심술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대구시의 명예를 지키러 나왔으니까 대구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 모든 분들